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반성 없이 현재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조직적으로 재판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증거까지 조작해서 원고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무대응과 무관심과 시치미로 뚝대기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로 범죄자들이 범한 그런 행위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그 방법을 고스란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준석과 하태경 루들의 영향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들은 계산기 두들기에 골몰한 채 거대한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후보와 장기표 후보, 안상수 후보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검찰은 침묵하고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한국에서 여론을 선도하는 조선과 중앙과 동아는 침묵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여론조사는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4.15 부정선거의 실체적 진실을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우리 민초들이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못하면 우리 민초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민초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정선거의 실상을 담은 전단지를 전국 방방곡곡에 확산시킴으로써 우리가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일보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 의혹이 번져나가기 시작할 때 공병호 TV와 미디어의가 협력사업으로 전단지 확산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전단지 배포 사업을 더욱더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단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4.15 부정선거 투쟁본부인 국투본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사이트에 있는 카페를 방문하면 무료 전단지를 받아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고정 댓글에 있는 쪽을 클릭하게 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 있는 진실을 우리들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근본 재검표 전단지를 무료로 배송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최소 수량 200장부터 최대 4,000장까지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배송기한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러분께서 고정 댓글에 있는 그런 URL 주소를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신청란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제목은 무료 재검표 전단지 배송 신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청 수량, 신청자 이름, 신청자 연락처, 배송받을 장소, 우편번호를 기입하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께서는 무료로 전단지를 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받은 전단지는 단 한 장도 낭비하지 마시고 지인들과 친구들과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용기를 내셔서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 분들에게도 아마 전파를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를 구하는 길이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는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좀 불행하게도 그리고 좀 창피하게도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항상 민초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한 그런 역사적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가진 자들과 많이 배운 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와 그리고 녹봉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그런 전통이 상당히 일천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정선거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이고 궁극에게 종복이라는 그 아주 간단한 그런 기본 명제를 그냥 무시하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권력을 독점한 다음에 권력을 훔친 다음에 선거를 훔친 다음에 선거를 도둑질한 다음에 권력을 영속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말 이 나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전통이 너무나 일천합니다. 권력만 지면 지가 왕이 됩니다.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권력을 쥔 자들은 우리 역사의 전편에서는 국민을 등을 쳤고 국민을 괴롭혔고 국민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난이 터지게 되면 먼저 도망가기가 바빴습니다. 그 뒤치다꺼리를 모두 다 민초들이 했던 기억들이 수없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전국의 구석구석에 재검표에서 나온 이 기이하고 이 회기망측하고 이상한 투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각성해서 4.15 부정선거를 우리 민초들의 힘으로 그것을 개선해서 나라가 정상궤도로 돌아가는데 많이 배운 사람이 해주겠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출시해서 나라의 큰 직책을 맡은 사람이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에선 그런 사람들을 아주 만나야 힘듭니다. 항상 어려울 때면 민초들의 몫이었습니다. 나라 살리는 일에 너와 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금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제 일을, 제 임무를,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결국 우리 민초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상한 투표지를 만방에 알리는 무료 부정선거 전단지 배포 사업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무료 전단지 사업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 사랑을 기대합니다. 부정성을 널리 알리는 전단지 사업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를 살립시다. 부정선거의 권력을 훔친 자들이 벌을 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다시 한 번 더 정의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듭시다. 이 나라가 권력교체가 불가능한 독재국가가 되는 길을 우리 민초들의 힘을 합쳐서 막읍시다. 여러분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국투보 내에서 무료 부정선거 전단지를 받아서 널리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